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인기 많은 상가주택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건물 정말 기대하셔도 좋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우선 지도로 건물 위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상가주택입니다. 본 건물은 사업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굉장히 좋은 입지를 하고 있는 위치이며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더라도 아파트와 상가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본 건물 위치로 큰 호재가 바로 엑스포선입니다. 2028년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복현 고가도로가 없어지고 역사가 생길 위치이며 향후 초역세권으로 되는 위치라 투자, 거주 목적으로도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노후 대책으로도 좋고 편안하게 거주하면서 세 바퀴도 좋은 오늘 매물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 건물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인데요. 아, 건물 구성 너무 좋지 않습니까? 1층에는 미용실 하나, 그리고 여기 프랜차이즈 떡볶이집, 요거 장사 잘 됩니다. 그리고 김그림유 뷰티샵 하나 들어가 있고요. 2층은 주택으로 구성된 상가주택입니다. 북쪽 서쪽 코너에 접한 건물이라고, 코너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집 앞에, 여기는 또 한신에서 이렇게 재건축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이 건물도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 시공사까지 정해진 상태입니다. 오늘 건물 가지고 계시다가 정비사업 진행이 되고 재건축이 진행이 돼서 아파트랑 상가도 받으셔도 되고요. 진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주변에 상권들과 그리고 현재 비역세권에서 추후에 또 역세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투자 목적 아니면 거주 생활이 이쪽이 이 근처이신 분들은 아, 요 위치가 정말 좋은 위치라고 다 아실 겁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져도 좋고 안 지어져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지어지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의 오늘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층에 상가 3개, 그리고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153제곱미터, 건물 179제곱미터, 대지 9평수 안산시 46.3평, 건물 54평입니다. 건축년도는 85년 5월달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6억 5천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임대보증금 1억 6백만원, 건물에 대출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수가격은 5억 4,400만원,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110만원, 건물에 나오는 월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부분도 추가적으로 추가 대출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건물은 가격, 매매 가격 아주 급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절도 충분히 해준다고 하시니까 영상 한번 보시고 이 건물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얼른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 구성도 너무 좋고요. 뭐 개발되거나 아파트 받고 생활하기도 좋고 또 역세권으로 바뀌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도 아주 높은 내용의 건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또 이렇게 전부 다 주택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건물은 그 중간에 제일 메인 코너 자리라고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 진짜 눈여겨보시고 궁금하신 점 편하게 한번 연락을 주시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하팀장 이렇게 열심히 발품 팔고 있으니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